저는 지금 일광 멘탈 충전소 뒤에 산에 들어왔습니다. 여름에는 숲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, 가을이 되면서 이제 나뭇잎이 좀 떨어지고 풀이 조금 이제 시들기 시작하니까 들어올 수가 있네요. 제가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들어와 봤는데, 마치 이게 뭐 밀림이 온 것 같아요. 밀림이 이게 무슨 흠풀인가? 와, 이게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여기서 이렇게 막 흘러내려오네요. 그 나무도 한번 보세요. 큰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군데군데 막 쓰러지고, 이 나무들을 원래는 좀 쏟아내가지고 자랄 수 있게 너무 지금 많이 나무가 지금 빽빽해요.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나무들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. 여기 한번 보세요. 나무가 좀 튀고 아니요, 여기는 숙제는 들어갈 수도 없네요. 여기가 이쪽 쪽이 이쪽 면하고 저쪽 면이 원래는 이 농사짓던 논이에요. 논인데 지금은 묵답이 됐죠. 완전히 관리가 안 되고 묵혀져 있는, 뭐 주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야산 형태로 변했어요. 여기도 보니까 이게 지금 나무예요. 나무가 여기 뿌리고, 이 뿌리가, 와, 나무가, 어이구,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여기는 유난히 이 지피나무가 많아요. 이 보시면 여기 빨갛게 보이죠? 이게 지금 지피 열매예요. 지피가 군데군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. 봄에 이게 지피를 따서 고추장에 이렇게 양념을 해가 먹어도 참 맛있죠. 자, 이거는 조금만 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아이고, 이거는 풀이 꼭 뱀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거는 풀이에요. 그래서 제가 막대기를 가져왔습니다. 혹시 뱀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. 여기는 지금 잘 출몰 안 하는데,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그쪽은 밭에까지 멧돼지들이 내려온대요. 근데 여기는 멧돼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있어도 제가 그냥 한 방에 멧돼지를 그냥 켜고 식일 수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.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멧돼지가 아니고 뱀입니다. 뱀. 제가 일광 멘탈 충전소에 와서 초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뱀을 만나가지고 뱀 노이로제가 걸렸거든요. 지금은, 요즘은 이제 뱀이 잘 안 보이는데, 그래도 가을에는 뱀을 조심해야 돼요. 이 뱀이 독이 꽉 올라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이 막대기를, 사실 이게 멧돼지 잡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혹시나 모를 뱀이 있을까 봐서 뱀을 쫓아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제가 나가겠습니다. 나무가 근데 떨어져가지고 이거 보세요. 나무가 막 꼽혔습니다. 이런데 있는 이런 버섯은 먹는 거 아닌가요? 이런 버섯은 먹는 버섯 같은데? 이게 많아요. 이거 내가 볼 때는, 나는 모르는데, 보통 이 나무가 이게 죽은 나무에 이게 버섯이 올라온다더라고요. 먹는 버섯이라 생각을 일단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와, 정말
이 산 좀 한번 비춰보세요, 위쪽으로. 좋죠? 여기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쏠려 내려오는데 빙 둘러서 한번 비춰보세요. 와, 이쪽에 한번 보세요. 와, 여기는, 와, 저 안에 저게 보이죠? 엄청나게 큰 뭐 바위가 있습니다. 요, 저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참고로, 이 나무도 지금 지피나무인데 여기는 열매를 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. 아, 근데 이 발자국이, 요거 한번 보세요. 이 발자국이, 이렇게 이만큼 깊이 들어온 발자국이면, 이 사람 발자국은 아니고, 멧돼지 발자국이네요, 이게. 아, 이게. 멧돼지 발자국 하니까 갑자기, 그, 촬영하는 사람이 겁을 딱 묶고, 돌아가자고 합니다.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, 멧돼지 한 방에 키우실 수 있습니다. 와, 별천지네요, 별천지. 한번 보세요. 이게 전부 다 지피나무. 이게 전부 지피나무예요, 이거. 와, 이, 밑에 지피나무 한번 보세요, 지피나무. 근데 제가 왜 여기까지 자꾸 들어오려, 와, 여기 뭔가 막 발자국들이 엄청나게 뭔가 파고 간 발자국이 있는데. 자, 여기 한번 비춰보세요. 와. 이 안에 이런 데가 있으면요. 저 장면을 조금 함께 한번 해보세요. 와. 기암 개석입니다. 저, 여기서 그대로 확대해서 보세요. 제가 꼭 가까이 한번 가볼 테니까. 와. 멋집니다. 여기 저 위에까지 완전 큰 바위예요, 바위. 와, 저는 바위는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와, 되게 웅장합니다. 한번 보세요. 근데 여기가 선선하게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는데. 야, 다음에 비 나올 때 여기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찍어보면 예술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쪽을 내려갈 텐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. 여기 비춰집니까? 이 바위, 큰 바위 위에 이 바위를 마치 하나 올려놓은 듯한 이게 큰 바위가 있고, 그 뒤쪽에 소나무 한번 보세요. 소나무. 소나무가 뿌리가, 와, 바위 위에, 이 촬영을 위로 조금 올라와서 해보세요. 겁먹지 말고 멧돼지 안 나타나는 겁니다. 조금 더 올라와서 한번 찍어보세요. 이 소나무 뿌리 잡히지나요? 이 소나무가 바위 위에 올라온 소나무인데 뿌리가 옆으로 번져가지고 소나무 밑에 바위, 큰 바위 위에 이렇게 큰 소나무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와, 정말 정말 신비롭네요. 그리고 저 폭포 위쪽, 계곡 위쪽에 햇살이 이렇게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, 야, 정말 좋은 곳입니다. 와, 내려가기가 싫네요. 일단 제가 여기까지 와서 촬영한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일단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, 제가, 어우, 여기 한번 보세요. 저 물이 졸졸졸졸 바위를, 큰 바위를 타고, 여기에서부터 졸졸졸졸 타고 내려옵니다, 물이. 와. 이 물이 어디로 오느냐면은, 일광 멘탈 충전소로 들어오는 물이에요, 이 물이. 와. 와. 저는 이게,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. 자, 일단 촬영을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.